얼마 전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열 번째로 한국을 찾으면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죠. 이번엔 친절한 빵 아저씨 브래드 피트가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. I am ready. Well, that's great, Ladybug. Ladybug. A new operational name. Oh, Ladybug's supposed to be lucky. Ha. 브래드 피트는 개봉을 앞둔 영화 블리트레인 홍보차 오는 19일 한국을 찾습니다. 2011년 머니볼을 시작으로 네 번째 방한인데요. 브래드 피트는 톰 크루즈와 함께 국내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스타죠. 톰 아저씨로 불리는 톰 크루즈처럼 빵 아저씨, 빵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평소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만큼 직접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내한을 적극 추진했다고 합니다. 이번 내한에는 영화의 또 다른 주역인 에런 테일러 존슨도 함께하는데요. 레드카펫 행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.